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인터넷 성도 여러분, 바이블 사파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인사가 오늘 저에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28번째 시간이면서 이제 바이블 사파리가 오늘 마쳐지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래, 지난 3년여간 사도행전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강론했던 이 모든 시간들 이제는 다 추억으로 지나갔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남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그리고 이 말씀을 언젠가 또 들으시는 귀한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해서 어떤 인간의 감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제단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 손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새 힘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붙들어 건져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바이블 사파리 귀한 성도들, 각양각색의 삶의 풍경 속에 낙심하고 마음이 힘들고 쓸쓸하고 괴로움 중에, 혹은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갈망하는 중에 오늘 각자의 처소에 무릎 꿇습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찾아가 역사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좁은 길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깨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사파리 28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의 권위에 놀라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산상수훈 28번째 동시에 마지막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주간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했죠. 빠짐없이 함께 이 바이블 사파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소양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여러모로 모자란 게 많은데도 우리 성도들께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우리 최후 결승점까지 이렇게 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의 부족한 강론이었어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작은 힘과 이정표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산상수훈은 타 종교에서도 주목하는,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교보다도 뛰어난, 누가 봐도 탄복할 수밖에 없는 가르침들이 산상수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들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교훈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굉장히 사랑했고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또한 존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인도의 그 근현대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께서 말한 산상수훈은 종교 중의 종교요, 모든 종교의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간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 산다면 힌두교, 불교 모두가 기독교로 개종할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또 이슬람 신자들이 성경을 접할 때 가장 탄복하고 감동하는 장면 또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만큼 산상수훈은 세계 어느 종교의 가르침과 비교해도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보배로운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상수훈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타 종교인들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친 예수님을 존경하죠. 그러나 우리는 산상수훈이 아름다워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산상수훈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순서만 바꿔놓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자, 타종교인들은 산상수훈을 그저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너무 그저 좋은 분으로 여기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윤리 선생님, 철학자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철학자나 윤리 선생님이면 그분께 내 삶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산상수훈도 그냥 공자, 맹자, 논어, 사서, 삼경처럼 고개나 끄덕거리고 읊어댈 정도지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주님을 따를 이유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 윤리 규범집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킨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공자, 맹자, 논어, 사서, 삼경에도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들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논어, 사서, 삼경을 따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저 좋은 책이에요. 좋은 분들이 쓰신 것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산상수훈의 말미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믿는다면 산상수훈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19세기 말에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C.T. 스터드는 만약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께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아깝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시라면 산상수훈은 그저 교훈집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귀 기울여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권위는 그 메시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한 메신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산상수훈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수님께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만약 우리가 메시지만 듣고 메신저에게 권위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는 권위를 부여하지 못할 장면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자기 재산, 땅이나 집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그러죠. 이 메시지만 들으면 예수님께 권위 별로 부여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가족을 생명처럼 여기는 시대에 배척당할 만한 말씀이죠. 예수님 따를 이유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메신저예요.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저희 성도들에게 이런 글을 읽어줬어요. 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큰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함께 대동단결하여 일어나 세계에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서야 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동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한 건 줄 아세요? 히틀러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메시지를 보고 흥분합니다. 그래서 메신저에게 권위를 부여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좋은 말은 누구나 해요. 그러나 누가 그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왜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29절에 얘기하죠.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랐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율법을 가르칠 때 자기의 언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앞서 활동했던 권위 있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받고 경험한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남들의 가르침만 갖고 와서 앵무새처럼 인용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 칼빈이 뭐라고 그랬고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고 누구는 이런 표현을 했고 남의 말만 빌려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위대한 사람의 말을 빌렸으면 자기 메시지가 위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옛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구절이 산상수훈에 몇 번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누구의 권위도 가져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당신의 권위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옛사람들에게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듣고 배웠던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지금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는 하늘의 법을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남의 권위를 빌려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대신 당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담대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둘째, 실제로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권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엑수시아는 나오다라는 에크라는 단어와 본질이라는 우시아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풀어서 말하면 본질에서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석하면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본질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놀랐다고요? 서기관들이 왜곡하고 비틀어 놓은 그런 왜곡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율법의 본뜻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진리 안에서 나오는 권위를 느끼게 되는 거죠. 권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 한 성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당신이 안 그랬는데 요즘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 말씀은 귀에 기울여지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의 말씀은 잘 들리지가 않고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못된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성도님,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게요. 성도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면 성도님 교만하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교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 판단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애를 써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당신 영혼을 위해서. 그러나 둘째,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당신의 영이 이제 깨어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씀, 들으면 기도가 나오는 말씀을 당신 영이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말씀은 잘 들리지가 않고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교만하면 안 되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거기서 은혜를 캐낼 수 있는 성도가 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자이지만 제 설교가 어떻게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설교자의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권위라는 게 어디서 나온다고요? 본질에서 나온다고요. 본질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릎을 탁 치고 마저 고개를 끄덕거려도 그 사람을 이끌어갈 능력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권능이 거기서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대에 설교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말한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말과 말씀이 혼재돼서 강단에서 난무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는 말이 전해져야 합니까?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까?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온갖 이슈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시대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막 들먹이면서 이것에 여러분 집중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알아야 깨어있다고 막 깨어있음이라는 말들을 들먹이지만 그거 따라가면 굉장한 신앙인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거 따라가면요 정치화된 기독교, 민족주의적인 신앙, 경제화에 물든 믿음만 남을 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죠. 나라 걱정, 경제 걱정, 정치 걱정하면 뭔가 깨어있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겁니다. 민족을 말하고 통일을 말하면 자기가 굉장히 앞서 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깨어있는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데는 열광을 하는데 자기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삶의 책임은 생략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은 들어가지도 않고 그 길은 걷지도 않으면서 그 문 앞에 서서 잘난 척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도 없고 어디 가서 태극기 흔들고 촛불 들고 서 있으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전한 이 메시지 들으면서 지금 마음이 불편한 분 계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권능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촛불을 드시든 태극기를 흔드시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깨어있음과 혼동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신앙인은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선동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속은 텅 비어 있고 자기 삶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없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대강 생략하고 지나가면서 그런 정치화된 메시지, 민족화를 부추기는 설교 그거 따라가면 열심당처럼 되는 거예요. 열심당. 열심당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활동 중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근지근 괴롭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늘 예수님의 중요한 순간에 발목 잡던 사람들,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열심당이거나 열심당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열심당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정치를 뒤집어엎는 거였어요. 저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헤롯 정권을 뒤집어엎고 결국에는 저 로마인들을 쫓아내서 다윗이 세웠던 그런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착각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추겨요. 예수님이 무장봉기를 일으키시기를 기대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마다 서로 다퉈요. 뭘 갖고 다퉈요? 누가 국무총리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서로 자리를 놓고 정치화된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고 메시아 신앙이라고 착각하던 그 열심당들이 멀리 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많은 학자들이 열심당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 왜 팔아먹은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그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그냥 돈 때문에 판 게 아니라 어떤 그 기독교 영화에서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굉장히 신빙성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는 판을 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봉기를 일으키셔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시고 성전 정화만 하시고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에게 말씀만 전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판을 짰다고요. 어떤 판을?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어쩔 수 없이 그 능력으로 봉기를 일으키시도록 그 무장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시도록 나름대로 판을 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돈도 벌죠? 자기 뜻도 이루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맥없이 잡혀가시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세요.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매달아 죽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가 판을 짜는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 신앙 안에 이런 가룟 유다적인 신앙들이 난무합니다. 정치화된 기독교,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기독교, 판을 짜는 기독교. 저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해야죠. 그러나 정치화가 되어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민족화되어가는 기독교를 만들려고 하니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좁은 길을 말하고 깨어있음을 말하나 전혀 엉뚱한 길로 끌고 가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은 본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진리로 인도하는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짜 권위가 있습니다. 나의 정치 색깔, 나의 경제관념, 나의 세계관을 자극하는 그런 말씀 말고 정말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좌고 우면하지 말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엉뚱한 말들에 놀라지 마시고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세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깜짝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길 위에 서 있지 못함을 듣고 각성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셔야 돼요. 다 못 따라가도, 다 이르지 못해도 그 길을 따르고자 오늘도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 그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힘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에게만 허락된 천국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 법을 지켜야만 천국에 간다. 예수 믿는 것 외에 이 법을 지켜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율법주의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이 말씀하시니 산상수훈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과 분투와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 삶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 앞에는 이 산상수훈이 이정표가 되어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수록 십자가가 더욱 밝히 보입니다. 왜일까요? 나는 이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이 늘 드러나거든요. 그럴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죠. 내가 죄인임을 더 깨닫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긍휼 입은 자임을 깨닫죠. 그러면 산상수훈은 필요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럴수록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와 확신, 두렵고 떨림. 이 두 주님이 주신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천국문 앞에서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바이블 사파리를 시청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전 세계 인터넷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산상수훈을 마지막으로 이제 2월 18일을 이제 마지막 예배로 섬기고 케냐의 사역을 마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 땅에 와서
교회에 못 오시는 성도님들을 살려보려고 바이블 사파리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바이블 사파리도 끝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바이블 사파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실력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어요. 텅 빈 성전에서 지난 3년 동안 매주 바이블 사파리를 찍으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 때 있었지만 항상 바이블 사파리를 잘 보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덕에 큰 격려와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부르심을 입어 미국 땅으로 갑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부족한 김성준 목사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건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바이블 사파리의 애청자로 끝내지 마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참 성도로 자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고 그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바이블 사파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블 사파리 마지막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고 흥얼거려지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 이 마음이 산상수훈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겠지만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결국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나도 이루리.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곳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산상수훈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높으신 뜻을 어떻게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가 부활에 머무르고 변화될 때 우리도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산상수훈의 거룩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 삼아 때로는 비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이 아버지의 주의 성도들에게 심령과 삶 삶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고난의 길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괴로운 탄식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며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날의 하나님, 그러나 주님이 주실 신령한 면류관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여러가지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생략하고 하나님 그저 세상의 이슈에 앞장서고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다고 착각하는 그 자가당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심을 우리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어서 이 말씀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새 힘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그 빛나는 형상을 입을 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자리에서 귀한 성도들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라는 이름으로, 마지막 때라는 이름으로, 깨어있으라는 그 좋은 이름으로 많은 미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신앙을 생략하고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면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세우며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롭고 참된 성도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